빅히트를 쓰신 세 분 중 두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한 분은 우리 저 김프로님이시고 또 한 분 여의도의 닥터 스트레인지 김일구 상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야, 빅히트. 아, 지금 서점에 재고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계속해서 제보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IFC몰 영풍에서도 못 봤답니다. 지금 거기는 인듯한 내가 주말에 봤는데. 아 그래? 아 그러면 이제 다 팔렸나 다 보다. 팔렸나 보여. 예. 네. 그럼 엄청난 건데. 빅히트라는 책 우리 김한진 박사님 그리고 김일구 상무님 또 우리 김프로님 세 분이서 세 분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담아낸 각혈하면서 쓰신 책 아니겠습니까? 16,000원? 15,000원. 네, 15,0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김일구 상무님이랑 또 얘기를 해야죠. 네. 네. 제가 신흥국 이야기 하겠다고 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신흥국 이야기라기보다는 주식이 다 같은 주식이고 채권이 다 같은 채권이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선진국 한국을 포함해서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을 때 이러면 이제 신흥국 국채도 팔아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길래 제가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에서도 신흥국 이야기는 좀 많이 다뤘습니다. 만 뭐 책에 안 다뤘던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자산 배분이라는 걸 하죠. 그때 네. 이제 전 세계 주식은 다 주식, 채권은 다 채권, 뭐 부동산은 다 부동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그 저기 큰 기관들에서도 이 자산 배분을 할 때 기본적으로 선진국 주식과 신흥국 주식을 구분합니다. 네. 채권을 선진국 채권과 신흥국 채권으로 구분하고 그리고 가령 이제 미국에서 한다 또는 뭐 한국에서 한다 자기 나라 거는 또 이게 주식을 뭐 대형주 중소형주 이렇게 또 구분하죠. 왜냐하면 이게 다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그런 걸 갖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선진국에서 주식과 채권의 관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경기 좋아지면 주가가 주식이 좋고 채권은 나쁘고 네.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고 주가 올라가고 이런 생각을 하죠. 경기가 나빠지면 주가 떨어지고 금리 떨어지고 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흥국도 그렇게 움직이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신흥국은 이게 움직이는 에너지가 달라요. 돈이 들어오면 통화 가치도 강세를 보이고 주가도 오르고 채권 가격도 오르고 금리도 떨어지고 네. 돈이 빠져나가면 금리도 올라가고 주가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채권 가격 떨어지고 주식 가격 떨어지고 통화 가치 떨어지고 트리플 약세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은 사실 선진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돈이 모자라서 뭐가 어떻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거는 경기 침체나 이런 아주 일시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이고 기본적으로 네. 돈이 모자라고 남고 이걸 떠나서 펀더멘탈 우리가 이야기하는 실적 뭐 기업의 실적이나 아니면 경제 펀더멘탈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주식과 네. 채권 가격이 움직인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신흥국에 오게 되면 그것보다는 훨씬 더 돈의 힘이 커요. 기본적으로 신흥국은 뭐 그 중앙은행이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중앙은행이 신흥국에 찍으면 이게 국제결제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곧바로 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늘 돈 관리를 합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돈이 기본적으로 모자라요. 그런데 예.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면 그거는 이제 이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돈이 아니라는 거죠. 달러화가 국내에 들어와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풀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제 신흥국 채권을 볼 때는 핵심은 달러가 약세로 갈 거냐 그래서 달러화가 이 나라로 들어올 거냐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도 그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 보면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매니저들하고 신흥국 시장에 투자하는 매니저들은 완전히 달라요. 선진국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이 신흥국 주식에는 언제 투자하느냐 하면 주가 올라갈 것 같을 때 잠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밸류 인베스터가 이머징 마켓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없어요. 다 모멘텀 투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도 저 장기 가치 투자자들은 종목을 선택할 때 뭐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은 사실은 이게 코스닥이지.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거죠. 네, 네, 네.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신흥국에 이른 데는 장기 이렇게 막 하는 게 별로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군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죠.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뭐 가령 이제 뭐
템플턴의 유명한 그 이머징 투자 전문가가 그분 은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마크 모비우스 박사. 네. 그분이 이제 뭐 이머징 시장의 대부다라고 불리던 한국에 그런 자주 왔죠. 예. 그 저도 한번 봤는데 아 대단한 그 멋쟁이.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활동하는 시기에는 정말 뭐 돈도 없고 없기 때문에 그 나라를 다니면서 종목 한두 개씩 골라서 아무도 이제 모르고 있을 때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그런 펀드 자체가 거의 없어요. 우리 저기 뭐 메리츠 자산 유형 좌뉴 대표하고 옛날에 이제 하셨던 코리아 펀드 이런 거. 코리아 펀드가 뭐냐면 한국에 외국인들이 직접 투자를 할 수 있게 시작한 게 1992년입니다. 네. 그 이전에 이제 외국인들이 자꾸 와서 한국 주식시장을 열어달라 그러니까 몇 개 펀드한테만 열어준 거예요. 그게 코리아 펀드고 그래서 거기만 투자할 때는 그 코리아 펀드 옛날에 전성기는 이제 80년 말 90년 초반이죠. 이때는 종목 몇 가지만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머징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늘어나기 전 지금 ETF로 다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이머징에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와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의 생각을 읽어봐야 될 건데 애들이 똑같은 애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얘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들은 자기 스타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자기 고객이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롱텀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익률을 끌어올린다기보다는 자기 스타일을 꾸준하게 유지를 해서 자기 투자자들이 고객들이 자기 스타일의 투자로 올 때까지 기다리는 자기 스타일을 지키는 쪽입니다. 근데 신흥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들은 그런 생각이 아닌 거죠. 어허. 이거 수익률 안 나면 돈 다 빠져나가고 이게 펀드 문 닫아야 되는 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단기 플레이에 집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겠죠. 어떤 펀드들은 그냥 자기 스타일 지키고 어떤 펀드들은 저기 지금 당장 3개월 수익률 이거 관리하고 뭐 이런 식의 움직이는데 그래서 얘들과 얘들은 너무나 다른 애들이고 그래서 신흥시장에 투자하는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도 성공해서 선진시장으로 가고 싶은 거죠. 자기도 자기 스타일 지키고 투자하고 싶은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너무나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군 자체를 신흥국 주식, 선진국 주식 완전히 다르게 봐야 되는 거고 네네. 채권도 선진국 채권, 신흥국 채권 완전히 다르게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리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물리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 포지션, 모멘텀 이런 게 있는데 주식시장, 채권시장에서 뭐 밸류에이션, 그죠?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포지션이거든요. 그 주식, 이금 주식이 싸다 비싸다. 뭐 이거는 지금 싸다 비싸다는 포지션을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위치. 채권 금리가 이거 높다 낮다. 이것도 위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또 하나가 뭐 있냐면 물리학에서도 모멘텀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도 모멘텀이라고 하죠. 요 위치가 어떻게 바뀔 거냐라는 여기서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요 모멘텀이라고 하는 게 그다음 중요한 물리량인데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도 마찬가지죠. 선진국 주식은 기업 실적이나 펀더멘탈 이런 것들에 따라서 모멘텀이 결정된다고 봐야 돼요. 채권도. 그런데 신흥국에서는 주식과 채권의 모멘텀이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아 그래요?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외국인들이 사주느냐 안 사주느냐. 주가가 막 떨어지고 있을 때 한국 경제 비관론이 막 나와요. 그럼 뭐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외국인들 한 2, 3일 사면 생각을 확 바꿔버립니다. 생각을 확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이 뭘 잘해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 돈 많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게 우리 신한종 센터장 매번 얘기하는 신흥국 투자할 때는 정치적인 안정성. 그러니까 뭐 대선이라든지 총선 이런 거 끝나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 외국인이 우리가 기업 투자할 때도 야, 저기 경영권 분쟁이 있다는데 저기 주총이나 끝나고 하자 이런 거랑 비슷하다. 그죠?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외국에 뭐 외국 선진국들은 뭐 투자자들이 이렇게 기업 가치 보고 장기 투자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이 급해갖고 말이야 맨날 사고팔고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한다. 이렇게 욕할 것도 없네 그러면. 다른 신흥국들 다 똑같아요. 신흥국 시장은 아, 그렇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이상한 사람들이라서 아니고 미국에 있는 저기 신흥국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게 모멘텀이라는 게 이 종목들이 움직이는 주가지수 전반이 움직이는 모멘텀이라는 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대형주하고 중소형주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최근이 아니고 지난 한 2, 3년 동안 이제 몇 개의 중소형주를 쭉 관찰하면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참 징하다 싶은 느낌을 많이 받는데 네. 아, 이게 또 대형주하고 중소형주도 달라요. 대형주는 또 기본적으로 뭐 수요가 모자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실 투자자들도 있지만
자생상품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가격이 좀 이건 너무 떨어졌다 싶으면 바로 들어오는 그런 수요가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돈이 없어서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는 대형주에서는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중소형주로 가면 실적이고 뭐고 돈이 없어서 떨어지는. 가능식은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난 2, 3년 동안 크게 나타난 움직임이 뭐냐면 이 개별 종목에 네. 장기 투자하시던 분들이 이걸 팔고 구글 저기 뭐 아마존 넷플릭스 아마존 이런 네. 거 사러 가세요. 거기다가 장기로 묻어버립니다. 옛날에는 이분들이 우리나라 중소형주 정말 요 괜찮네 싸네 뭐 그런 종목들을 그냥 쭉 갖고 계셨는데 네. 이 돈들이 꽤 많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는 뭐 실적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돈이 없는 거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게 뭐 싸다 야 정말 싸다 밸류 인베스터들 그러니까 밸류 투자한다라고 하는 펀드들에서도 돈이 계속 빠져나오고 얘들도 살 돈이 없어요. 그리고 개인들 저기 그 지방에 가보면 정말 와 주식 잘한다 싶은 분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그러니까 강호의 고수들이 주식시장에 꽤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특정 증권사에 모여가지고 그 특정 증권사에다가 요거 좀 바꿔주세요. 요거 좀 바꿔주세요. 그런데 그 증권사 사장님이 그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이죠. 직원들한테 너희가 주식을 하냐? 그분들이 할 거야. 야 계좌 봐라. 지금 몇 달 동안 잃는 게 없잖아. 맨날 벌잖아. 이 양반들 말을 무조건 들어라. 무조건 다 바꿔줘라. 뭘 바꾸라는 거예요? HTS가 이런 화면이 있었으면 좋겠고 요거는 이렇게 요거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게 좋겠고 뭐 이런 아. 이런 걸 이제 건의를 했는데 그 증권사 사장님이 그걸 그렇게 다 바꿔라. 그 사람들이 그분 아신 거죠. 그 지방의 강 그 고수. 주식의 강호들이 널려 있었다라는. 그런데 그분들이 이 종목들을 갖고 있던 분들이 이걸 팔고 이걸 뭐 해외 시장으로 나가버리고 장기 투자 글로 가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괜찮은 종목 제가 봐도 그래 정말 괜찮은 종목인데 옛날 같았으면 이게 지금 이 가격이 아닌데 그러는 거죠. 거기다가 또 유동성 투자자들 뭐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도 조금만 정보 하던 사람들도 제약 바이오에 완전히 글로 간 거예요. 5G 완전히 글로 가고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뭐 텅 비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소형주라는 것도 네. 완전히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건 주식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똑같은 주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공대 나온 애들이 주식을 더 잘하기도 해요. 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공대 나온 애들은 섣불리 일반화를 잘 안 시킵니다. 주식은 이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일반화를 잘 안 시켜요. 그런데 문과생들이 저도 이제 문돌이지만 거대 이론을 갖고 일반화 시키려고 하는 성리학이 대표적이죠. 모든 걸 일반화 시키려고 들다 보니까 주식이면 다 주식인데 이거 왜 이래? 이거 정말 싸네? PER이 정말 낮네? 특히 한국 주식시장 PBR 낮다고 한국 사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정말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거 제가 다음에 한번 PBR을 왜 한국 시장에 쓰면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런 식으로 일반화 시켜서 들어가면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주식이 다 다르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느 정도 분류를 캐테고리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주식 채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진짜 대형 하우스에서도 뭐 자산 배분한다 그러면 이걸 캐테고리를 뭐 사실 최소한 열몇 개로는 쪼갭니다. 이 때문에 그거 가령 홍대에서 대형주 볼 때랑 중소형주 볼 때랑 완전히 다른 눈으로 봐야 돼요. 주식이긴 하지만 뭐 채권을 본다 선진국 채권 본다 신흥국 채권 본다 완전히 다른 눈으로 봐야 되고 국채 본다 회사채 본다 하일드 채권 본다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성리학적인 네. 모든 걸 한 방에 설명해내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버리시고 아. 하나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개별적으로 이 하나하나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얘 지금 이 실적도 나쁘지 않고 지금 밸류에이션도 이러는데 왜 못 올라갈까 한국 주식도 맨날 저평가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얘 왜 PBR이 0.8배밖에 안 되는데 못 올라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0.75배인가 최저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도대체 왜 이럴까 그게 시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1번 시장이 맞다 그러면 이게 다 이유가 있을 것이야 왜 이러는 것일까 그렇게 접근해 보시는 게 낫다. 그러니까 너무 일반화의 오류 이거는 시장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절대 이건 하시면 안 되고 네. 차라리 종목 하나하나를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그게 덜 잃는 그런 피곤하긴 하더라도 그렇죠. 네. 그렇죠. 아, 뭐 저는 굉장히 오늘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김프로님 이렇게 뭐 다 아는 내용 뭐 이런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아 헷갈리는 거지. 뭐가요? 응? 뭐가요? 아니 우리 또 이제 이런 뭐 가치 투자를 지향하니까 이 가치 투자를 네. 하고 있는데 아니죠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지. 그건 무조건 알고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도 같은 주식을 볼 때 이걸 똑같이 어떤 뭐 중소형주랑 대형주를 똑같은 기준으로 볼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잘 기억하십시오. 정 프로가 저한테 계속 주식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가르쳐 주면서 네? 이걸 뭐라 그래요? 청춘어람이라 그래요? 이게 아. 일취월장이라 그럽니까? 그런 거 조금 아, 이게 장이 이게 좀 위험해 보인다. 정 프로가 이렇게 아 이제 안 되는데. 그 네. 제가 이제 뭐 오늘 독서 모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 코스톨라니 책을 그렇죠. 이번에 몇 번째 읽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이번에 읽을 때는 읽을 때마다 들어오는 구절이 확확 다른데 이번에 네. 읽을 때는. 그 장기 투자자, 단기 네. 투자자, 장기 투자자, 그 다음에 번역으로는 순종 투자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 따라간다라는 그런 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나름대로 주관이 좀 뚜렷한 네. 예, 단기 투자하는 건 근데 장기 투자하듯이 말씀하신 이제 밸류 인베스트는 여기 장기 투자자로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뉴스도 잘 안 봐요. 뉴스 잘 안 보고 나 이 종목 좋아. 그래서 사서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한번 가보자. 뭐. 그래, 네랑 내랑은 끝까지 가자. 이러는 게 이제 장기 투자자인데 그 뒤에 순종 투자자라 그래가지고 얘들은 좀 조금 달라요. 뉴스 열심히 보긴 합니다. 근데 조그마한 플럭츄에이션은 움직이지 않는데 여기 아 추세가 바뀌었네. 요거는 이렇게 되면 이게 가치주들한테 좀 불리할 것 같아. 그러면 굳이 가치주 하지 않는 그게 텀이 뭐 6개월이든 2, 3년이든 요 텀 동안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가는데 자기 주관대로 투자를 하는 거죠. 결코 뭐 샀다 팔았다가 하는 게 아니고 코스톨라니가 그렇게 뭐 세 가지 정도 투자자라는 걸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막 불 뿜는 거 보고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꼭지장인 것 같다. 이제는 빼야 되겠다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네, 우리 김일구 상무님 또 우리 김프로님 또 김한진 네. 박사님 같이 쓰신 빅히트란 책에 이런 또 지혜들도 함께 담겨 있겠죠. 네. 네,